출퇴근길에 매일 걷기를 비롯해 산행과 자전거 라이딩까지 타고난 운동 마니아가 아닐지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운동 안 했고 저는 정말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갈까 뭐 이런 생각하고 뭐 진짜 운동은 그냥 저 필요성을 제가 잘 못 느끼고 살았어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그녀.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장사를 안 하다가 하려니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더라고요. 밥 때도 제대로 잘 못 챙기게 되고 끝나는 시간이 워낙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난히 힘든 날에는 퇴근길에 항상 편의점에 들려서 캔맥주를 사서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늦은 시간에 맥주 한잔 하면서 이게 나한테 소확행이다. 이게 나한테 그냥 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걸로 좀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한 10kg는 더 쪘었어요. 정말 당뇨 전 단계 지질혈증 그래서 딱 변명이 나오고 혈압약을 제가 먹어도 140이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아니랬구나 싶고 급격하게 불어난 살은 당뇨뿐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까지 함께 불러왔습니다. 이후 10kg의 체중을 감량하고 각종 질환들을 극복해내기까지 조미정 씨에게는 또 어떤 노하우가 있을지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던 그녀가 갑자기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이후 장소를 옮길 때마다 동작을 바꿔 스트레칭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봤는데 일하시면서도 틈틈이 그렇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가짐의 차이인데요. 예전에는 일은 일이고 운동은 운동이고 이렇게 제가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일하면서 운동도 막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즐겁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이어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식단에는 어떤 팁이 있을지 그녀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조미정 씨가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과연 뭘까요? 다이어트 팝업인이라는 건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식단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 콩 종류를 공부도 하고 찾아보고 먹어봤는데 다이어트 팝업인이라는 콩이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다이어트 팝업인을 2시간 이상 물에 불려 지은 고소한 자이언트 팝업인 밥. 조미정 씨는 여기에 갖은 채소를 얹어 다이어트 비빔밥을 자주 만들어 먹곤 한다는데요. 팝업인 밥을 하면 쌀밥을 좀 적게 먹어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콩 종류니까 포만감은 커지고 혈당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건강 다이어트 재료로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과거 쌀밥을 먹지 않으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그녀.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던 중 푸짐하고 영양가 높은 자이언트 팝업인 밥을 생각해내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조미정 씨가 매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2시간 이상 불린 자이언트 팝업인을 한 소끔 끓여낸 뒤 물을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완성되는 팝업인 콩물인데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일하러 갈 때나 아니면 운동할 때 가방 속에 챙겨가지고 가서 허기질 때 먹고 있어요. 사실 가게에서도 청소를 마치고 난 뒤 조미정 씨는 팝업인 콩물을 마셨는데요. 커피나 콜라 같은 음료 마시는 것보다 이게 좋고요. 이게 또 이제 고소해서 잘 넘어가요. 그리고 요즘처럼 또 더위에 지칠 때 밖에 나오면 더운데 갈증도 금방 가시기도 하고 이게 콩이다 보니까 이게 공복감도 좀 해소돼서 힘도 나고 네, 좋아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그녀의 바람은 뭘까요? 지금처럼 제가 매일매일 제가 지금 먹는 한 끼 이렇게 음식 식사가
저는 몇 년 뒤에 저한테 바로 오는 되돌아오는 부메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건강하게 챙겨서 먹고 이다음에도 아이들 자식들한테 부담도 안 주고 제가 스스로 즐겁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